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매트 에어팟 케이스를 한번 뜨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옷을 입은 거고요. 얘는 산타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반 복을 입은 매트 에어팟 케이스로 한번 뜨보겠습니다. 바늘은 3호 바늘로 한번 떠볼게요. 실은 한 1.5mm 정도 될까요? 그런 실이고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사슬 하나, 두개 해서 이 실을 약간 코 3개 정도 하게 이렇게 쭉 빼줍니다. 다시요. 코를 하나, 두개 해서요. 이 실은 코 3개 정도 되게 이렇게 이 정도로 쭉 빼주고 짧은뜨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짧은뜨기 또 하나 해주고 그래서 짧은뜨기 두 개, 여기 코 3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코 3개, 이쪽에 두개 해서 7코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둥코 하나 더 해주고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두개 해주고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 세 개, 세 개를 해주면 돼요. 세 개, 세개 해주고 또 여기 나머지 두개 코가 있잖아요. 두 개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되면 이제 총 7코를 해준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여기는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세 개, 네 개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를 넣어줬고요. 이 실은 일로 가지고 가면서 여기 코 하나 남은 거 있죠? 여기 짧은뜨기 한개더 해주고 여기는 우리 코를 쭉 빼갖고 여기 두 가닥에 실을 썼고요. 여기 지금 한 가닥에 실이 남았죠? 그럼 이한 가닥을 우리 고리 만들고 남은 이한 가닥을 여기 같이 붙여서 두 가닥을 같이 떠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해줬고 짧은뜨기 하나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시 여기 반대편하고 똑같이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세개 해주고 여기도 짧은뜨기를 아까 처음에 우리 두개 했었죠? 두 개를 해주고 마지막 짧은뜨기에는 또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짧은뜨기 하고 지나갔던 시작했던 첫 코잖아요. 그럼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해줬고, 이렇게 하면 1단이 끝난 거고요. 여기 이제, 충전기 꼽는 구멍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빼뜨기 했던 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넣어주고 그리고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고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네 코를 한꺼번에 넣어줬죠. 그러면 네 코가 이쪽으로 한코 지나가는 거 말고 여기서 하나, 둘, 세개 있죠? 보이는 코. 한 개, 두 개, 세 개. 요세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코씩을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두 개씩. 세 코에 있는 곳에 한 코에 두 개씩. 여기도 두 개.
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나머지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여기도 우리 아까 여기 같은 코에 세 코를 넣어줬죠? 그러면 여기까지 세 코씩을 넣어줄 거예요. 아, 세 코가 아니고 두 코. 여기 하나, 둘, 여기까지 두 코씩을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두 개. 여기도 한 코에 두 개.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얘는 보라색으로 뜬 건데요. 1단, 2단, 3단, 4단까지 떠줄 거거든요. 그럼 1단, 2단이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충전기가 들어갈 구멍이고요. 이제 2단이 끝났고요. 3단은 코늘림 없이 그냥 정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3개 정도 되면은 코가 23개 정도 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지나서 빼뜨기 해주고 3단 떴고요. 또 기둥코 하나 해주고 한단 더. 또 코마다 하나씩 한단 더. 코마다 하나씩. 이거는 실의 두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두꺼운 실을 쓸 경우에는 코를 22코나 줄여서 하셔도 돼요. 에어팟 케이스에 꼭 맞춰서 끼워보고 그러고 하세요. 저는 이 실이 23코 정도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3코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뜨기로 여긴 아니죠. 여기는 하나, 둘, 여기서는 이걸 4단을 떴다 그랬지. 1단, 2단, 3단, 4단까지.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떴으니까요. 이제 하얀 실을 얼굴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실을 얼굴색으로 바꿔서 이실꼭 당겨주시고, 이 실은 이제 잘라주셔도 돼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얘하고 같이 얘랑 같이 가지고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갖고 가면서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실을 바꿔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떴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 실도 잘라주시면 돼요.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끼워보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기는 에어팟 케이스 충전기 될때 이렇게 끼워 보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흰 실을 얼굴색 실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을 떴거든요. 여덟 단을 한번 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덟 단을 다 떴는데요. 그러면 요거 네 단, 요거 여덟 단 해서 총 열두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끼워보면 약간 짱짱하게 뜨는 게 좋더라고요. 덜 빠지고 하니까 약간 얘도 짱짱하게 떠서 이렇게 12단을 떴더니 이렇게 딱 맞죠? 길이는 제가 미리 하나를 달아놨습니다. 길을 하나 달아놨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떠서 딱 맞게 이렇게 8단을 떴어. 딱 맞게 떠놨고요. 이제 이러면은 몸통은 다된 거예요. 몸통은 자르면 되는데 여기서 실을 매듭코 하나 해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되고 얘는 안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남는 실은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길을 떠서 길을 한개더 떠서 달면 되는데요. 그러면 길을 먼저 떠볼게요. 기는 이렇게 이렇게 손에 고리를 하나 해주고요. 자, 요링 안에 짧은뜨기 7개를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여기 빼뜨기 해서 매듭고. 약간 길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은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가 하나 나왔죠? 요 실은 요 금방 꼬리실 당겨줬던 그 안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빼주시면 이제 귀가 나왔어요. 귀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두번 여기 한단두단 가운데 단3 2단 3단 요 사이 가운데 단에 이렇게 달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이따가 바늘로 한번 떠주시면 되고, 그래서 1단 2단 3단 사이에 2단하고 3단하고 사이에 바늘 넣어서
내주시고, 요거 3단 사이에 바늘 넣어서 내주시고. 그래서 이 실은 꼭 묶어주시면 돼요. 귀하고 코 이런 거는 재량껏 예쁘게 다루시면 됩니다. 꼭 묶어주시고, 이 실은 여기는 정리를 했는데, 이 실은 이따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귀는 달렸어요. 그러면 코를 한번 떠볼 건데요. 코도 간단하게 귀를 떴고요. 코도 여기 링 안에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꼬리실 당겨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했던 짧은뜨기에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 하나 해서 금방 짧은뜨기 했던 그 코에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 우리 7코 했으니까 7코 전부 짧은뜨기. 우리 항상 하는 거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만 더 떠줄게요. 계속 또 금방 빼뜨기 했던 그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래서 매듭 코에서 이 실은 약간 바늘에 끼워서 꾸밀 수 있게끔 약간 길게 해서요. 얘는 요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흰색 같은 걸로 코가 약간 높죠? 높은 게 싫으면 두 단만 하셔도 돼요. 얘네가 원래 코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늘로 바늘에 실을 끼워서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지나서 셋, 넷, 셋하고 네 번째 칸에 이렇게 달았어요. 정중앙이 되는 부위에, 이렇게 봤을 때 정중앙이 되는 부위에,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여기 중앙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바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한번 뜨고 몸통 한번 뜨고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코한번 뜨고 몸통 한번 뜨고 그냥 빼기가 힘들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 코하고 같이 이거 이쪽으로 치우쳤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 같아요. 이렇게 코가 됐고요. 눈은 검정실로 이렇게 매듭을 해주시고 코 바로 옆에 해도 되고 이렇게 띄워도 되고. 그리고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돼요. 그거는 재량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한 칸에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두 칸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에도 이쪽도 한 정도.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됐으면 입도 이 빨간 선, 파란 선 바로 위에 있는 칸에 코한칸 앞서서 코 있는데 한칸 앞서서 2번 크게. 얘는 이따가 바늘로 한번 떠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얼굴은 다된것 같아요. 얼굴은 다 됐고, 이 실도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실도 이따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일단 넣어놓고, 이제 여기 뚜껑을 떠야 되는데요. 모자. 예. 얘는 1, 2, 3, 4, 5, 6, 6단이거든요. 이거 잠시 놓고, 처음에 사슬 밑에 하고 똑같아요. 구멍만 안 뚫으면 되고, 코수는 똑같거든요.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둥코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한 개씩.
한 개씩 하고, 요 마지막 코에는 처음 했던 것처럼 한 코에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똑같이 코마다 하나씩. 하나, 둘, 여기도 마지막 코에도 한 코에 세 개. 한 코에 세개 하고 빼뜨기. 다시 기둥 코 하나 세워주고 빼뜨기 했던 코에 코 하나 넣어주고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넣어주고. 처음에 여기 한 코에 세개 들어간 코 있죠? 세 개. 같은 코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줬잖아요? 세개 넣어준 그 코에는 두 개씩. 하나, 둘. 같은 코에. 또 여기도 하나. 둘, 또, 그 다음 코도 두 개씩, 두 개씩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개씩. 한 개씩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여기 빼뜨기 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는 빼뜨기 할 거고, 여기서 하나, 두 개만 두 코.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씩.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실을 요거 했으면 그 다음 코는 실을 바꿔서 빼뜨기 하기 전에 실을 바꿔서 빼뜨기 해주고요. 그래서 기둥 코 하나 세워주고 얘는 가지고 가면서 떠주면 돼요. 코마다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개. 23개 했으면 여기 처음에 우리 코 이었었잖아요. 여기. 여기 기둥 코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칸에 여기도 실을 바꿔서 빼뜨기를 할게요. 실을 바꿔서 빼뜨기 하고 기둥 하나 세워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실 바꿔서 빼뜨기. 기둥 꺼내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섯 번째 단이잖아요. 한 코에 하나씩.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뚜껑은 여섯 단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얘는 잘라주셔도 돼요. 얘는 가지고 가면서 떠주시면 되고, 기둥코 하나 해서, 코마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다된 건데요. 이렇게 끼워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됐으면 이 실도 매듭코 하나에서 꾸밀 수 있는 실을 약간 길게 몸통하고 붙어야 되니까 약간 길게 이렇게 빼놓고 이제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요. 여기 방울을 아 저는 방울은 이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방울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중에 묶을 수 있는 이 꼬리실을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남겨놓고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줘. 이거를 약간 길게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막한 거, 여기가 뚱뚱해질 때까지 막 감아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실이 동그라미라서 그런데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를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묶어줘요. 어떻게 묶는 거야? 이렇게 꼭 묶어주고 이렇게 꼭 묶. 한두번 정도 이렇게 꼭 묶어주고 묶어주고요. 얘를 풀어서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되거든요.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이제 이렇게 높낮이는 이렇게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서 높낮이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방울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잘라서 맞춰서 요 실로 여기는 잘라주고요. 이 실로 요 머리에 달아주면 돼요. 이쪽에 여기 중앙에. 우리 7코 했으니까 한 3코, 3코에 이렇게 이쪽에도 3코 정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꼭 묶어주시면 꼭 묶어주시고, 이거는 바늘로 끼워서 요 사이사이로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자가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씌워서 저는 항상 이렇게 씌워 놓고 하거든요. 얘가 쫀쫀하게 떠야 잘안 미끄러지고, 근데 몸통은 잘안 미끄러지는데, 이게 위에 거는 잘 벗어져요. 그러면 실리콘 같은 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라서 얇게 펴서 발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앞뒤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내가 바느질 하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얘는 잘 벗어져요. 아니면은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가 살짝 발라서 이렇게 꽂고 다녀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늘이 너무 큰가요? 조그만 바늘로. 귀도 돌아가고, 뭐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코가 두 가닥 실이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바늘에 끼고, 또 여기 몸통에도, 안쪽에 있는 코를 끼고, 여기 똑같이. 한 코씩, 이쪽도 한 코, 또 위에 것도 한 코, 또 몸통에도 한 코,
코가 실이 두 가닥이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한 가닥씩만 이렇게 끼워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코는 다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다시 달고 이제 에어팝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실은 따로 바늘로 사이사이로 이렇게 끼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귀도 실로 한번 떠주시면 돼요. 바늘로. 이렇게 해서 에어팝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